오늘 오전 9시경 울진군 북면 나곡리 인근 해안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하며 도로의 일부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른 아침이라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주민들이 없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0시쯤 넘었어. 아, 어머니 여기 계실 때 아니 그러니까 무너진 거? 저는 10시 반인가 돼가지고 저기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저쪽 산에 갔다 간다고 이렇게 나갔거든. 이렇게 안 나가고. 그래서 이게 언제 무너지 저것은 잘안 들려. 그런데 근데 아침에 10시쯤 오셔서 보셨을 때 무너져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차를 대가지고 있는데 쿵 소리 근데 차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런 막 차에서 뛰어나왔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11시 반, 12시 다 돼가지고 이제 이 길로 오다 보니까는 막아놨어. 오, 이상하다 이러고는 같이 그냥 놓을 수 있더라고. 근데 여기를 내가 아니까 그냥 저리 돌아가려면 또 한참 와야 하잖아. 군은 일단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변을 통제하고 접근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울진군 응급 대책반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창걸 군수는 오늘 오전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담당 부서에 원인 파악과 함께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며 사고 지역 인근 주민들과 차량들은 주변을 지날 때 안전에 유의하며 통행해 주실 것과 최대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 나곡의 석호항 해변가에 싱크홀이 발생한 곳에 와 있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고요. 상수도가 지금 연결되어 있어서 상수도의 배관이 아마 파손이 된 모양입니다. 계속 누수가 되는 것을 방금 또 누수를 잡았습니다. 계속 이어진 풍랑으로 인해서 해변에 있던 모래가 굉장히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생긴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이곳을 통과하실 때 안전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울진방송 김영규였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